페미니즘 정치로 남자들을 새롭게 페미니즘 정치를 치열하게 신나게 기발하게 실현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변론에 뭐 인신비하밖에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얘 페미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닌가,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없애려는 운동이다. 페미니즘이란 제가 세상에 말하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한 끼 시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페미니즘을 배우기 시작하고 활동하려고 마음먹은 새싹페미 최밝은입니다. 네. 아. 저는 감정이 풍부한 페미니스트 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염세적인 페미니스트 장우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수저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현정님. 왜 근데 수식어가 그렇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성운동을 하셔가지고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저는 페미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아. 네 분은 원래 다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세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만난? 네. 그 섭외 요청을 받으시고 서로 통화하셨나요? 네. 함 나가자. 함 가서 우리가. 가자. 함 뒤집자. 가서. 뒤집자. 아, 가서 뒤집자. 뒤집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페미니즘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위축되고요. 네. 좀 부담되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깨물지 않죠? 네, 깨물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많이 좀 알려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저희 목소리를 이렇게 찾아주시거든요. 뉴스에도 실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으니까. 근데 뭐 일상적으로 페미니즘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언론은 없죠. 이런 기회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터부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충북대에서 페미니즘 학술제를 기획을 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방송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유진영 후보는 이제 선거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페미니즘이 당당한 청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전략이 성공했군요. 아, 선거에 출마한 게 예, 좋은 선택이었군요. 네. 네. 페미니즘 정치로 지방자치를 새롭게 페미니즘 정치를 지방자치를 새롭게 페미니즘 정치로 평등 보장 연대를 기득권 정치인들의 여성 인식을 규탄하며 오늘 단호히 저항합니다. 낙선 소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 낙선 소감. 낙선 소감.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이 그 여혐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의제들이 그 아예 테이블에서 다 지워지고 그냥 그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 20대 남자들 뭐 이런 목소리들만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아 뭐 남자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성차별이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고 그러므로 이제 여가부는 또 폐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논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아니 우리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거침없이 발언하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왔다. 대선을 이제 지나오면서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 존재를 그냥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치권에서 발화하면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게 진짜인 것 마냥 여론을 형성해내고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면 공격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에 나온 것도 있어요. 청주에서만 이렇게 페미니스트 연대 후보들이 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왜 충북이라는 어떤 도시의 특성하고도 연계가 있을까요? 오히려 뭔가 활발하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충북의 정치 지형이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에 그 충북 도의회와 기초의회 여성 성비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게 있거든요. 전국 점수를. 네네. 거기 100점 만점에 충북이 26.5점을 받아서 사실 30점도 안 되는 최하위점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오히려 열악한 현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에 당선된 분들을 네. 보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에 지역구 도의원이 이제 31명인데 여성이 3분. 10%가 채 안 되는 거죠? 네, 9% 네, 정도 네. 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여성의 경험이 이제 시정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80%, 90%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성의 이야기가 정책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발금님은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참여 안 하셨어요? 아 저는 김현정 후보님 선거 캠프에 같이 참여를 해서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럼 후보한테 쌓인 불만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후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제가 보니까 선거 때 보면 그 선거 운동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후보하고 사이가 많이 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런 쌓인 일은 없었고요. 네. 오히려 김현정 후보님이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아, 김현정 후보님이 더 좋아졌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남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저희를 향해서 손가락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당황해서 못 본 척하려고 이제 고개를 휙 돌렸는데 이제 김현정 후보님께서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연하게 넘기는 네. 모습을 보고 더 멋있어 보였다. 네네 뭔가 욕하든 말든 나는 유세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되게 유쾌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게 사교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아니,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서든 사람들한테 좀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저희의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겠죠? 악플도 관심이다.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런 악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고. 군대 가래. 그렇게 아, 군대를 가라고. 맞아. 군대 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관상을 보니까 페미하게 생겼다. 페미 관상. 네. 내용이 없고 뭐 관상은 사이언스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아 고맙다고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어. 방송인도 비슷합니다. 무관심보다는 무관심보다 차라리 악플이 네, 아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조금 안 좋은 댓글이라도 몇 개 있는 게 차라리 네, 그렇죠. 나을 때가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장우정 선생님도 과거에 정치로 선배 아니시겠습니까? 예. 네,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었죠. 야, 그러면 10년이 조금 더 됐네요. 네. 아, 그때는 그러면 자, 지금보다도 더 어떤 분위기가 조금 살벌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사실 좀 비슷했고요. 네. 비슷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 현수막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어떻게 저 어린 여자가 벌써 저렇게 정치한다고 설쳐대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페미니즘을 메인에 걸고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희롱성 댓글을 단다든지 쪽지를 보내서 뭔가 뭐 표를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좀 불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랬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나이대가 높으신 남성분들은 이제 젊은 청년 여성이 선거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받으시면 명함에 전화번호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막 이런 얘기 하시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너무 이뻐서 찍어주려고 막 이런 그런 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게 뭐 거의 일상화 돼 있나 보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냥 인터넷 댓글만 봐도 아무런 상관없는 기사, 뭐 음식 기사라든지 그런 기사에도 다 여성 혐오라든지 그런 성희롱적 글들이 있으니까 기자가 여성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너무 약간 숨쉬기 듯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공기처럼. 백래시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백래시는 쉽게 말하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여성 혐오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페미니즘이 뭔가 이런 운동을 해서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일상적인 게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고, 학교 내 백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행사 포스터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 싫다는 이유로 찍거나 아니면은 종이접기를 하는 식으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익명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나 이렇게 했어 잘했지?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걸 댓글들로 다 칭찬을 해주고, 맞아 넌 너무 잘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대신 해줬으니까 넌 영웅이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거를 예상했어? 어느 정도 자기들만의 재미로 소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게 좀. 학술제가 그럼 어떤 뭘 하는 건데 그렇게 반발이 있는 거예요? 저희 학술제는 이제 그냥 여성의 재생산 권리나 뭐 비혼 출산이나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왜 발표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페미니즘이고, 내가 아는 페미니즘은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이거를 해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낙인 찍기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백래시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위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도 다 백래시로 약간 치환하는 경향성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토론을 막고 뭔가 소통을 막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페미니즘이 화두로 오르거나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면 뭔가 괜히 어설프게 이야기했다가 뭔가 말실수했다가 아예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 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건전한 토론 자체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뭔가 공격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고 그 위축되는 그 감정들이 또 오히려 좀 안 좋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경향이 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공론화를 하려고 이제 대자보도 붙이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엄청 되게 용기 있는 일이고 저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페미 수저께서 새싹 페미에게 제가 이제 그리고 칵테일 좀 드세요. 아, 이제 드세요. 조금씩 드세요. 제가 조금씩 넣었어요, 술을. 오, 감사합니다. 맛있다. 농담이고요. 네. 술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페미니즘이 그럼 뭐냐? 그걸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우정 선생님. 네. 네, 페미니즘은 흔히 세계의 물결로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1물결은 그 여성들이 그 자신들이 갖지 못한 권리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표권 운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투표권을 증시하기 위해 싸웠고, 2물결 페미니즘은 반성폭력 운동이라든지 반포르노 운동이라든지 논의들이 촉발하게 되고요. 3물결 페미니즘은 여기에 인종이라든지 퀴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한국 사회는 투표권 관련한 운동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들은 끊임없이 재개가 되었고요. 그 예로 사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가장 특별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좀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엠번방 공론화라든지.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왜 정치에 이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차별은 성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걸 확장하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고 이주민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페미니즘이 여성 인권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선거 통해서도 장애인이나 소수자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정치권에서 조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책들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차별이 싫어 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페미니즘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녹여서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출마하시겠네요. 네, 또 출마하시겠어요. 네. 또 다른 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 말고. 네, 다른 선거도 있으니까. 왜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가 되셨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일단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좀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그때부터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강남역. 강남역 사건 네. 때. 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에 느꼈던,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남자친구나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런 뭔가 살아온 게 다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페미니즘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성의 폭력 같은 문제들을 다 이제 여성이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을 많이 외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뭐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데, 제가 둘째 딸인데 어머니가 딸을 둘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아들 못 낳았다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촌 남성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할머니는 늘 저거 여자애가 공부 잘해서 뭐하냐 라고 하신다든지, 뭐 손모스마 같이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저거 어디다 쓰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대부분의 제 나이대 친구들이 그런 것을 듣고 자라면서 자신의 꿈을 좀 좌절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좀 억울했던 게 제사 때 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는 그런 절하고 하는 의식행위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좀 되게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좀 켜켜이 쌓여오다가 페미니즘을 만난 것 같아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 넓은 공간을 남학생들한테만 허용을 하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이 축구하는 시간에 여자아이들은 따로 구석에 가서 쬐끄만한 공간에서 피구를 하는 것도 되게 차별적이더라고요. 뭐 가정실습 시간에 이제 조를 짜서 이제 요리를 만드는데 같이 하고 있던 남자애는 그냥 놀고 있어도 별로 별 말이 없었는데 제가 뭐 이제 뭘 썰어도 이제 선생님께서 너는 여자애가 그거 하나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알바를 하려고 이제 알바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제 임금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만 5천 원을 더 주거나 남자만 15,000원을 더 주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을 이렇게 다르게 받나? 네. 1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월급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일을 구하는데도 이렇게 차별이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항상 교수님이 취업 일자리 알선 이런 식으로 공지를 내리면 단 남아구면 좋겠음 왜 나도 같은 학문을 배웠는데 성차별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장 선거를 고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나갔는데 그때 여학생은 담임선생님께서 부반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학생은 반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 여자는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빠를 좀 많이 편애를 하셨어요. 오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매번 다 오셨는데 제 졸업식에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 매번 좀 슬펐죠. 어렸을 때는 되게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오빠가 조금 믿고 그랬었는데 친척들을 만나면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한다던가 방을 닦거나 요리를 하거나 사촌 남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랑 언니나 제 동생만 시키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때 편히 볼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어떠한 구석을 본다거나 너 여자치고는 되게 많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속이 안 좋아서 조금 덜 먹으면 역시 여자애들은 너무 깨작깨작 먹어서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나를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두는 거 그게 일상에서 성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남녀 성차별 같은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서요. 뭐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 네.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실 충북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맞벌이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네.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다른 통계를 보시면 공적연금 가입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공적연금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공적연금이라는 건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자리라고 네. 보시면 되고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오래 일하면서 또 가사노동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충북 여성들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일은 많이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질 좋은 일자리에서는 참가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관련된 통계도 있나 봐요? 이거는 뭔가요? 네네. 문화생활도 네. 엄청 많이 한대요.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랬죠. 아 충북의 여성이 네. 아, 문화생활에 네. 투자하는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일도 엄청 많이 하고 네. 심지어 집에 가서 가사노동을 엄청나게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는 문화생활도 정말 열심히 아. 없는 돈에서 문화생활까지 하죠. 아 그렇구나. 열심히 사시네 다들. 다들 열심히 사시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있었고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단시간에 다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당장 시급하게 그럼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노력해서 바꿔야 될 문제다. 여성 문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 뭐 출마하시면서 공약도 많이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20대 여성을 위한 공약은 없나요? 20대 여성을 위한 공약 있습니다. 같이 선거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사이처럼 보세요. 물어보라고 시즌. 네네. 같이 선거운동하셨으면. 네, 네. 20대 취업률이 지금 남성, 여성 둘 다 낮긴 한데 여성이 좀 더 낮거든요. 근데 또 고용률은 30대 때 격차가 제일 커요.
이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이제 경력 단절을 겪는 거죠. 근데 또 여성이 40대 돼서는 고용률이 엄청 높아져요. 다시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자리가 다 저임금이거나 파트타임 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해야 된다. 성별 임금 격차가 뭐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얼마를 받냐 정도의 수준인데 충북은 굉장히 낮은 평균보다 낮게 받고 있는 수준이고요. 자신의 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뭐 할 수 있게 그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지면 네네네네. 되는데 그 돌봄이 거의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돌봄의 공공성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학술제를 하면서 정말 학교 안에도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페미니스트 학생들과 여성 여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페미니즘 정치가 학교 안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고 뭐 학교 밖에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아 선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 얘기하러 나가는 거구나 하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되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막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젠더 갈등이라는 걸 막 부추기고 있고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건 여성 우월주의나 아니면 뭐 남성을 찍어 누르고 우리가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요.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 라고 하는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니까 오해가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이 토론되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뭔가 일상에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발걸음이 더 큰 결실과 성과를 내는 걸 기원하면서 제가 다 같이 한번 짠 하면서 예. 구 안 외치나요? 구 외치실 거면 저는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한쪽. 아무나 해요. 페미니즘이 감각을 좀 주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남성이 자신의 의붓 딸을 성추행하고 귀가하던 여성을 인근 건물. 페미니즘이 남성의 권리를 뺏어다가 여성에게 주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자는 모두가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하고 평등하게 대우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성차별을 반대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게 되고 차별이 정당화되었다는 걸 알게 해준 것이 페미니즘이라 저한테는 구조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